오늘은 여러 질병 치료에 두루 사용되는 호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나무는 가래나무와 더불어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쓰이며 아름다운 고급 가구나 조각재 장식용 재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호두나무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나무로 여겨 생명의 불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호두당이라 하여 호두엿을 만들어 먹었으며 또한 호두 속살을 짓이겨 술을 빚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양가가 매우 높음이 입증되어 호두죽과 호두 아이스크림, 호두과자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화장품이나 음식 향료의 배합원이 되기도 합니다. 호두 성미는 달면서 따뜻하고 무독한 편으로 폐와 신대장에 작용되며 부위별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옛고서인 치생요람에서 호두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속껍질을 그대로 씹어 먹으면 체한 것을 소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급체했을 때 호두를 날 것으로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최근 간보호제를 찾는 과정에서 호두나무 잎 추출물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두나무 잎의 케르세틴과 갈락토피라노사이드 성분이 각 농도에서 유의적인 간 세포보호 활성을 나타내어 간보호 치료제로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평소에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호두나무 잎을 건조시킨 다음에 가루로 짧게 빻아서 하루 2-3회씩 꿀물에 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과 대장에 축적된 독소가 원활하게 제거가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10%까지 줄일 수가 있으며 장기적인 순환장애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약학회지에서는 호두나무 잎에서 파킨슨병 세포 모델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 및 기저분자 메커니즘을 조사하였습니다. 호두나무 잎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막 전이세포 파괴를 억제하였고 하이퍼로사이드가 세포보호 효과로 뇌신경 손상을 유의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두나무 잎의 하이퍼로사이드는 뇌신경 보호 효과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잠재적 후보물질 중 하나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서에는 머리와 수염을 검게하는 오수발의 효능으로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모 촉진에는 호두나무 잎 100g을 달인 후에 머리털이 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머리털을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가 모발성장에 좋은 이유는 단백질과 더불어 비타민 B1과 E가 풍부해서 피부와 모발에 골고루 영향을 주어 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옛 위약서에는 호두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것을 말린 다음에 달여 먹으면 양이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이란 쉽게 말해서 신이 쇠약하여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운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증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심과 신을 보고하고 방광과 전립선의 소통을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호두나무 말린 껍질을 10g에 물 700ml로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20ml씩 먹으면 됩니다. 또는 6개월간 소주에 담갔다가 하루 한 잔씩 음용하면 정자수와 활동성을 매우 좋게 해주어 남성의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소변 빈삭으로 오줌이 자주 마렵는 병증을 치료하고 방광의 기가 부족할 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과 요도 문제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과 고질적인 세균성 질환 및 염증성 질환을 함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줌소태에는 호두육을 잿불에 구워서 취침 전에 따뜻한 술과 함께 먹으면 되고 또는 배롱나무와 대주를 각 5g씩 배합하여 물에 달여 먹어도 좋습니다. 호두나무 뿌리는 임질과 매독 독창 등의 성병 및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며 신경쇠약과 귀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호두나무 뿌리를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서 말린 다음 20-40g을 대주와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서 내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용 시에 이 달인액을 음낭에 피부염과 음부가 가려울 때 물로 세척하면 곧잘 낫게 됩니다. 심장병에는 호두알갱이 20개 씨를 빼낸 대추 20개, 그리고 꿀을 넣고 고약같이 달여 하루 3회 매회 3숟가락씩 먹으면 됩니다. 콩팥과 당뇨병에는 호두와 검은콩 검은깨를 가루내어 찹쌀로 배합해 환으로 만들어서 하루 3번씩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우울증에는 날 호두를 3개씩 먹으면 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호두알을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호두는 열량이 다소 높은 편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게 됩니다. 또한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